전자개혁 문제 이제 관련을 조금 더 진행해 보시죠. 네. 자,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 화면 허위광고 이 화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됐을 줄 압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이거 공공한 이 우리 공 대표님 단체에다가 그 기타 등등 이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 제가 답변을 충실하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그 당시 그 허위 광고한 예산 예산 그 소요액입니다. 썼는가 7,224만 2,500원 있었는데 사실은 행사하고 뭐 한다고 8,000여만 원 썼거든요. 그러니 이 국고를 이리 낭비시킵니다. 그것도 국민을 갖다가 속이는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 정도 돈이면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그건 이거는 각 이제 그 언론사의 중앙지에 이제 그 광고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제 반대를 하시니까 예.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예. 전자 개표기가 좋고 예. 진짜고 이렇게 해서 예. 중앙선관위 계속 이제 강구했고 예. 그때 이제 주요 그 직책에 계셨던 분이 조혜주 지금 예. 조혜주 선관위 지금 상임입니다. 그 당시 선거실장은 김호율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참가인들 다 보고 있는데 절대 부정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분은 지금 김호열 씨는 뭐 하십니까? 그 당시 선거실장이고 지금 상임위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인인이 됐지요. 아, 은퇴하시라 그 이야기를 했구나. 예,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은 최근에 그 사람은 이 정리 자료를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그럼 예, 그 당시에 조혜주 과장이었고 예. 그 다음에 김호열 선거실장 실장. 예. 선거실장이었구나. 예. 선거 과장의 선거국장 후에 선거실장이 실장. 됐지. 야, 정말 참. 근데 요것은, 그, 개표기미 제외용 컴퓨터라 해가지고, 그, 추가구입 계획서 사본인데요. 이 내용도 제가 요지를 읽어드릴게요. 예. 읽어드리는데, 전자개표기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다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입을 하니까, 이제, 그 정의를 해놓고, 이제, 뭐, 관련 뭐, 몇점 해가지고, 그 계획을 하거든요. 거기서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 투표지로 이제 이게 미분류 투표 분류할 수 없는 기기가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 장치 이거를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대1로 연결되는 구조임.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이거로 등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어용 컴퓨터. 네, 제가 이제 한번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어용 컴퓨터. 이제 아시겠죠? 아까 예. 광고가 완전 거의 광고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즉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서만 구동하는 장비로는 투표지 분류기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냐면 사실 통합체거든요. 통합체를 안 했습니까? 통합체는 그 분리가는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게 엔진이 있는데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네. 이 컴퓨터를 떼내놓으면 혼자서 투표지 분리기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투표지 분리기는 전산 조직이며 조달책 납품에서도 전산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중앙선관위는 기계 장치다. 오늘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이 강의 듣는 거네. 예. 이 기기장치다가 이래가지고 이게 진실입니다. 네. 이 진실을 하나 물어보죠. 그럼 전자개표기에 어제 네. 그 설계도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나온 설계도. 아, 예. 그 전자개표기 맞죠? 그 개표기가 아니고요. 그걸 좀 심층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개수기. 아, 개수기구나. 개수기는 몇 표인지 그냥 세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CPU가 있고. 무슨 저 통신 그 모듈이 있고요. 그럼 어디 사용했던 겁니까? 비례대표 사용했던가? 아니, 아 이거 모르셨죠? 제가 몰랐습니다. 또 계량하기만.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조작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초반에는 분류기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에서도 이제 조작이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 기존에 이제 논리는 깨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이게 그럼 어떻게 조작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긴 비례대표용지도 조작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에 해당되는 기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통과가 되면 이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예, 전자기기는 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너무 쉽고 예. 다른 일반적인 전자기기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일괄적으로 통과하는 게 계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수기가 길어가지고 계수기는 안 쓸 줄 알았는데 길쭉한 계수기를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맞아요. 길쭉한 계수기 있었대. 네. 그런데 이제 그 계수기가 우연히 어떤 뭐 유튜브가 이제 발견했는데 예.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특허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더라고요. 아. 특허 자료는 꼭 공개가 되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공개해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내부의 부품 구성도 하고 그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나왔는데 계수기잖아요. 네. 계수기면은 센서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네. 어떤 센서가 들어가냐면은 몇 장이냐. 네. 그걸 감지하는 감지 센서 하나만 네. 들어가면 됩니다. 네. 뭐 필요에 따라 두 개 정도만 네.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네. 그 몇 번을 찍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센서하고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네. 다 한 곳에서 다 모아가지고 네. 이 사람은 이제 이건 사람하고는 달리 컴퓨터는 몇 번에 찍었는지를 바로 인식을 못하거든요. 네. 계산해야 됩니다. 삐뚤어진 거는 네. 바로 잡고 그리고 이게 표가 뒤집어졌는지 네.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지 네. 그걸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가지고 네. 제대로 교정을 딱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몇 번째 후복하는 어디다 이걸 지정을 하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계산을 하는 것은 무조건 CPU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도 상으로도 CPU가 있어요. CPU가 있으면 이거는 전산 장비잖아요. 그럼 이건 전자 개표기입니다. 그럼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입니다. 계수기를 쓴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선거법 아까 부치고조지요. 부치고조를 개정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 다음에 안 다르죠. 야, 예, 그런데 그 좀 더 놀라운 거 한마디만 더 예. 하자면 거기에 통신 장치라는 게 또 붙어있더라고요. 어?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완전히 기세네. 거기는 근데 통신 장비로 무선 통신 장비라고는 안 돼 있는데 예, 예.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번에 이거 선 연결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무선으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파워 선만 연결. 그거는 이제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추측으로 어떤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 계수기가 짧은 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네. 뭐 이리 계수기가 길더라고요. 아, 이 투병자 기니까 계수만 하겠지 이리 생각했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그건 진짜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만 따로 올려보내가지고 네. QR코드만 있으면 정보를 그 QR코드 정보하고 몇 번 찍었나 그것만 그냥 계속 내보내는 역할하고 계수기로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계수기로 조작하는 건 아니고 계수기는 QR코드 누가 정보가 이제 저장되네. 예, 그 어떤 투표소에서 예. 뭐 누가라는 정보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 어떤 투표소에서 몇 번을 찍었다 계속 쏴주면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그 장비까지 전달 전문가와 살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전산조직이라고 나오면은 공직선거법 부치고조를 개정해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증거보존 신청이 계속 기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오래오래 또 다시 항고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있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건다면 법원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법원이 있으나 말하니까. 예. 그건다면 2003년대는 그 증거보존회가 다 받아줬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당이, 전부 다 정당이 나서야 됩니다. 나서가 그 점. 증거보존 신청하고 정당이 다 해야 됩니다. 정당이 나서는 거하고 개인이 나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예, 미래통합당이 자기가 옛날 부정성에 약간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용서를 빌고, 비는 거는 빌고, 이거 증거보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자기가 진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입을 다무는 거는 뭔가 적어도 이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 의하면 그 헌법 개정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안 됩니다. 헌법 개정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 이거는. 네. 이것부터 정밀히 해놓고 해야 모든 게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이거 입나놓고 한다. 그 정당성을 인정 못 받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이거 계획서, 여기 요지를 달아놨고, 이제 요지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거 유명한 조혜주가 나옵니다. 선거과의 주무과장입니다. 이 사람이 실무 책임자로서 일을 잘해가는 것입니다.
김호연 있지, 김호연. 아까 말도 안 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사람. 그때도 중앙선관위 있을 때 제가 봐도 사람 엄청 했습니다. 세상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 높은 만큼 전문가가 돼가지고 선거법에 통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보 선거법을 가르쳐주고, 저가서 선거법 위반을 하니까, 제가 다 보면, 어떻게 고위층이 선거법을 모르니까 당신 다 나가라고 소리가 다 했거든요. 근데 겁나네요. 야, 이게 몇 년 또 자료가. 2000년 7월 24일날 지정됐다니까. 20년 전 자료는 네. 이렇게 다 남아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그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이 2002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여기 이제 사전 그 시합하러 가는데, 원래 월드컵 축구 선수를 위해서 그 투표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 대학교나 그런데 큰 회사나 이런 데는 투표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투표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축구장에 그 선수들 위해서 투표소를 설치했어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월드컵 선수들이 또 그렇지만은 안 된다. 그 사람들 사전에 밤중이라도 딴 데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해라. 차에 실고 가 몇 명 안 되니까 해라. 이랬는데 거의 선거법 위반하고 불법 투표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김호엽 씨가 나한테 엄청나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솔직히 실력이 우리 밑에 노조위원장보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상태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거 추가고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그런 반대도 불구하고 16대 17대 다 써서 다 했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입니다. 네. 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늘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 중앙선관위 자기들이 시행한 공모입니다.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 투표지를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장치,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대1로 연결되는 구조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전산조직 그 컴퓨터 시스템은 반드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제어용 컴퓨터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요 투표지 분류기는 하드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죠. 주장합니다. 그게 참. 그 우기는 걸 보면 질릴 정도죠. 질릴 정도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우길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기계가 그거 제어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노트북이 연결되는 구조였다가 처음에. 지금은 네. 처음 데스크를 썼습니다. 아, 네. 데스크 쓰다가 나중에 노트북을 썼어요. 네. 이거 노트북을 썼는데 국산 뭐 삼성이나 LG를 썼으면 좋은데 중국제 값싼 레노버를 써서 레노버 하면 무슨 면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또 한때 말씀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네, 이거는 뭐가 하면 선거 소식이라고 이런 그 선관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국민들한테 그 계도하는 공모입니다. 그 내용을 이름. 이건 2002년 6월 4일날 그 나간 선거 소식인데, 예,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했으며, 그 2002년 6월 달 지방선거 전에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 방식은 현재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 과정에만 전자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용하는 개표기가 전자개표기 즉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장비임을 분명히 내부 공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시죠. 이거요? 예. 네, 조금만 더. 아니,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그, 저기 나오네요. 네. 전자투표기 도입이 전단계 네. 투표 방식인 방금 유대 개표 과정에서만 전자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네. 이름 놓고. 종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꾸 기계장치란다. 네, 또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선거 소식기 그 본 내용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자투표기 개발 이미 완료했다. 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본인들이 이름을 쓰네요. 전자개표기.
예. 본인 썼는데 안 썼는데 나 아니다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썼네요. 예. 그때는 전자개표기를 했습니다. 아, 아니, 그때. 선거 무효소송이 걸리니까 막. 아, 걸리니까. 한꺼번에 직원들한테 막무가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투표지 분위기도. 지금 그럼 그때 이제 문제되고 나서는 이름을 뭐라고? 투표지 분위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위기. 야, 멋있다. 완전 이거 보면 옛날에 그 독일의 그 히틀러 시대인가 사람 세뇌시키는가 완전 그 전술을 쓰고 있다 했더니 난 독일 그 히틀러의 전위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요번에 21대에서 보니까 완전 전위대의 그 모습 그대로 저는 보인다 했더니 저기 우리 선관위는 전자투표 개발 착수하여 현재 은행의 생명기기를 이용하여 터치스크린 방식을. 예, 이제 터치스크린. 이제 아시겠죠? 은행에 우리 돈 찾을 때. 예, 예. 부모님은. 저기 불안도 있네요.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기를. 저기 나오네. 예. 후보자 측에서 컴퓨터 조작의 원서기가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는 그냥 예.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해야 돼. 이거 몇 년 또. 2002년 6월 달에 이미. 야, 이게 12년 전에 이미 예언적인 의미를. 예, 18년 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자투표는 아까 그 스위치로 1번 후보, 2번 후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투표기는 1번, 2번 후보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진도 나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전자투표기 1번, 예. 2번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우니. 예, 그럼 어려우니까. 전자개표기를 씁시다. 예, 하는 게 핵심이네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개표기를 씁시다 하는 예, 홍보네요. 맨 밑에 보면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하자면 전국적으로 약 4만여 대의 전자투표기가 필요하고 여기는 1,500억가량 예산이 되게 되는데 통상 2년, 야 참. 지금 1,500억이라 하지요. 이거요. 행정정, 독립정상망을 만들어 가면 1조 더 듭니다. 그렇게 1조 들여가지고 장비 선다는 거는 진짜 우스운소리예요. 투표소 수개표하면 돈이 더 안 듭니다. 그 전략됩니다. 그러고 인건비도 주니까 예, 예. 내수 촉진에 도움이 예, 예. 되고. 아, 이건 진짜 웃기는 그 이제 여기 나옵니다. 전자개표기는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선을 다 끊었는데요. 전자투표제 도입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하려고자 합니다. 이래놓고 제가 여기 밑줄 끊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복잡하니까.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의 도입 전 단계로 투표 방식은 현재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 과정에만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확하게 전자개표기라고 전자 시스템을 해놨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니까 예. 그 내부적으로는 전자개표기 예. 썼구만요. 예. 그렇게 이게 뭐가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고무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투표지 분류를 하잖아요. 범죄예요. 이 내용은 자기가 지금 고칠 수가 없습니다. 확정돼가 지금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법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국회에서도 못 고칩니다. 기록이니까. 예. 기록 이게 그대로 굳어가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탄핵 증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 이제 땀 장비처럼 국민들을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 지금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고 그런 겁니다. 이때 전자개표기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거는 완전 확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언제든지 바꿀 줄 아는데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가변성. 이건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불가변성. 이거 바꿀 수가 없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선거 소식지는 이제 그때 그 대통령 선거 전에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 3일 전에 또 이 선거 소식지를 또 국민들 개도용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네, 그 내용이 유사하게는 제가 밑줄 거예요. 밑줄 건 이 보세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금 그 계도되는 게 중앙선관위 개표의 정황성을 확보하고 투개표 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투표 방식은 현재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 개표가 왜냐하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지난 6월 지방선거가 8월 8일 보궐선거에 적용하여 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요게 몇 년도? 요것이 2002년 12월 16일.
이제 기억나시죠? 예. 6개월 이후에 또 다시 또 나갔는 게 대통령 선거 전에. 그 다음이 사오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저거, 예비심사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요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중앙선관위가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사무,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조직에 의해 실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개표기 전산조직 973대를 구입해서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산개표기 소위 투표지 분리기가 바로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거할 때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뒤에 또 나옵니다. 실제 공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예비심사 보고서 있죠. 이제 중앙선거관리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했거든요. 한 내용 중에 그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발췌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개표 사무관리의 전산조직안 실시는 전산조직안 실시를 안 했습니까? 실시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그때 이 길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랬는데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 278조 규정이라 했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부칙 5조가 되어 맞습니다. 나중에 국회 전문위원실에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중앙선관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78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조문도 거짓말로 사실 저 규칙적이에 제 278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로 대체돼야 돼. 대체돼야 되는데 부칙 5조로 하면 난리 나지요. 부정선거 밝혀지니까. 일부러 안 그래. 일부러 그린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2004년도 그 일반 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서 이제 우리 예산 얼마 주세요 하고 사무총장이가 설명을 합니다. 그때 또 보고를 합니다. 그 아까 앞에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회행정안전위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2000년도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는 개표 사무관리 전산조직에 대한 실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했다고 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자개표기 구입 비용으로 20억 3,100만 원을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개표기 소위 투표지 분리기가 바로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할 때 불법 장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거의 같아요. 아까 예산 여기하고 앞에 검토보고서가 또 같았어요. 예. 이 정도 하시죠. 예.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이 사실 근거에서 사실대로 인식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의 핵심은 전자 개표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샀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20억 원치 한번 또 더 샀다. 이게 이제 재산감이니까 5년 서고 다시 또 교체하고 5년 서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 기계 장치라고 우기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을 했다. 문제는 2002년부터도 계속 발생했고 계속 발생했습니다.